우리 지난주는 새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은 수양이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기억이 안 나셔도 기억을 억지로 떠올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젊고 명석하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지, 마음이 변하는 거지, 내 안에 어떤 수양,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한순간에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원리를 따르자면 성령의 인침부터 구속의 날까지 아주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걸린다는데 피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줄거리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은 그 큰 신학적 전제에 맞추어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강론은 매우 중요한 어떤 방법론을 사실 제시하지만 그 방법론 밑에는 성경의 기초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시간이 닿는 대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절 25절을 좀 보십시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은 우리의 옛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옛사람의 속성과 습관, 관성, 자아는 여전히 내 안에 남겨져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까?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내 모습 속에서 혼란을 겪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지 수준이 아직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너는 왜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왜 이렇게 욕을 하고 남 흉을 보고 그러냐?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또 자기가 실망할 수도 있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를 예로 들었죠. 군복을 입혀놨다고 갑자기 군인이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말 한마디 할 때 욕을 10번 했다면 내년도에는 그 8번으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험한 속성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들 속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시고 마쳐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의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자비와 능력에 내 인생과 청년의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째, 벗어버리고,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형이에요. 벗어버리는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 했을 때 참된 것이 뭘까요? 어떤 청년들은 또 젊을수록 좀 그런 그 기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틀린 말했어?
팩트를 얘기한 거잖아. 나는 잘났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팩트보다 더 우위 개념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이 참된 것이란 사실 뭘 얘기하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심에 기반하지 마라. 사실에 기반하지 마라. 뭐에 기반하라? 진리 위에 기반하라. 진리 위에 기반하라. 진심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근데 바뀔 때마다 그게 다 진심이에요. 예? 원래 것도 진심이고 바뀐 것도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진심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 배시도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을 다 줄을 버릴지라도 베드로 얘네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전 절대 내 인생에 그런 배반은 없을 겁니다. 그 진심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간파한 평가는 웃기지 마라. 닭 울기 전 세 번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팩트를 얘기한 거야. 나는 사실을 얘기한 거야. 그런데 팩트나 사실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과 같이 엮여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무엇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니라. 예, 자 이제 저를 볼까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언어를 새로운 스타일의 첫 번째 도구로 언어를 얘기했냐면 이 언어는 말은 단순히 우리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초된 말? 진리가 기초된 언어. 근데 그 진리는 무엇과 같이 돌아가죠? 공동체, 이웃과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저 동굴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뭐 별별 언어를 다 쏟아내야 그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은 상대방에게 소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숭고한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말로 한순간에 공동체를 헐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진이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 혀는 이 길들이기도 어렵지만 이 불씨 같아요. 한번 누가 불을 잘못 붙여놓으면 걷잡을 수 없이 전 교회가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교회에서는 분열의 첫 번째 적이 언어예요. 언어. 항상 마귀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장난을 해요. 온 인생을 사르는 불과 같아요.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참된 언어인가 거짓 언어인가를 구분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간단해요. 공동체를 살리는가 파괴하는가에 근거하면 됩니다. 그게 참된 것의 중요한 기초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냥 바울이 그냥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약의 어떤 언약을 기초로 한 중요한 성취적 성격이 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바울이 오늘 채택한 이 본문은 어디서 인용한 본문인가 하면 스가랴서 8장에서 인용한 본문이에요. 띄워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붙들려 있었고 종살이 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결국 돌이킬 것이고 회복시켜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회복을 스가랴 선지자분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뭐를 말하며? 그렇죠.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배웠죠? 우리 에베소서 몇 장을 보시냐 하면 눈을 잠깐 오늘 본문으로 돌려서 21장을 보세요. 21절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진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입니까? 옳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예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어떻게 하고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4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그 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16절 자막을 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그랬어요? 진리.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자, 잠깐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문이 나올까요? 항상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는 성문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성문 옆에 반드시 재판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뭐를 베풀고? 예,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재판을 베푸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어떤 일이 비일비재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또는 어떤 자기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 증거를 해요. 거짓 증언을 해요. 그러면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자기는 이익이 됩니다. 이익을 누려요. 그런데 그 피해를 누가 입어요? 이웃이 입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가정은 처참해지고 괴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떤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갈까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제인가 너 반드시 죽인다. 이러면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따뜻하게 온기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찢어질까요? 그거 다 파괴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로 촉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언어, 말.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진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세워가신다 그러냐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진리에 근거한 말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팀 또는 우리 진을 세울 수 있느냐 허물 수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임마누엘 오늘 참 찬양이 좋죠? 늘 좋았지만 자 그런데 거기에서 공동체에 좀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에서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누가 언어와 말의 기능을 통해서 그걸 따뜻하게
이해를 돕는 표현으로 도움을 주고, 아, 그건 이런 사정이 있었대.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저거 언제 저 사고 칠 줄 알았다, 저거. 이게 똑같은 입으로 말했는데 같은 팩트를 놓고 이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거를 따뜻하게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언어.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이고 좋게 지내는 게 좋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회복시킬 건가를 예언하고 있다고. 근데 이 예언이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상교회를 통해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거기에 반응해 주지 말라. 누가 와서 자꾸 그 남의 험담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의 험담이 재밌어요, 사실은. 예? 그죠? 어디 멀리 가는데 친한 친구끼리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과자 먹여주면서 또 자기도 먹으면서 그저 한 서너 사람 씹으면 부산 다 가요. 걔가 뭐 어땠대 이래가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그 인간의 죄된 속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반응하지 말라 말이에요. 누가 조언을 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조언을 받아요. 성도님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요. 근데 정말 어떤 조언은 가슴이 뭉클하고 저를 깊이 변화시키는 조언도 있는데, 조언을 담은 그릇이 너무 뚝배기 같아요. 거칠어요. 직선적이고 비수 같고 날카롭고 그래요. 어느 게 나을까요? 이왕이면 이쁜 접시에 담아서 조언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린 조언을 조심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욥기에 보면 빌닷, 소발, 엘리바스 세 친구가 찾아와서 누굴 조언합니까? 욥을 조언하죠. 욥을. 근데 그 조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의 가슴팍에다가 아주 비수를 꽂는 위로를 가장한 공격이에요. 율법적 공격이에요. 그래서 욥이 무너지잖아요. 차라리 아내의 그 거친 표현에도 욥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그 교묘한 말장난에 욥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한다 합시고 팩트를 들이대서 그걸 위로라고 공격을 가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봤던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 그 카센터 사장 송강호 씨가 나와요. 그 사람은 무슨 위로가 없어요. 그냥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 옆에서 졸졸졸졸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슬픔에 함께하고 그분의 눈물에 공감하고 그분의 처절한 환경에 깊이 아파하는, 그게 진짜 위로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때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송강호 복음 이런 칼럼을 썼는데 제가 그걸 아주 인상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팩트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허느냐 하나가 되게 하느냐의 가장 최첨병의 무기가 언어라는 거죠. 언어.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 때 그 언어를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 이제 분노에 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분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견해가 갈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분을 낼 때는 내라는 것을 허용하는 본문이다. 그러니까 ESV 같은 성경에서는 be angry. 그러니까 이 말은 화를 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인 그 존 스타트 같은 분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분을 내야 된다. 침묵하면 죄다. 일면 맞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오늘 여기서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는 분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1절을 좀 볼까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리고 그랬어요. 버려. 분노를 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분을 나도 모르게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연스러운 것을 여기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표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나를 또는 내 내면을 격발시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일터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다반사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나한테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럴 때 어떡하란 얘기예요. 자, 26절을 다시 보세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이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해 있을 때까지는 괜찮냐? 그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겨울에 분노할 수 있는 길이가 다르고 여름은 조금 더 길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얘기는 즉시 해소해버려라 그 뜻이죠. 즉시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분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편 4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4편 2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시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인이 어떤 억울하고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어요. 자, 다음 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그때 이제 시편 4편 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이 시편 4편을 헬라말로 원래 히브리어는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죠. 근데 그 히브리어를 후대 세대를 위해서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표현이 오늘 4장 26절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대로 띄워두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바로 이 뜻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바로 시편 4편 4절과 의미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떻게 그 분노를 해결하는가를 잘 보세요. 다음 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뭔가 평안히 평안해지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이시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 속에 내면의 어떤 분노를 격발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도 막 손발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어떤 공고한 억울함에 직면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음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가 직접 손대서 원수를 갚는 게 확실할까요?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확실할까요? 대답은 여러분들 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꼭 내가 손보려고 그러잖아요. 저건 내 손으로 한번 꼭 손본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수동적인 것 같고 무기력하게 보일지라도 이런 상황, 세상 밖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괴물을 잡으려다가 누가 괴물이 돼요? 내가 괴물이 돼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분노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7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번 27절만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앞을 보실까요? 예, 틈이라는 말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은 그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누가 놀까요? 마귀가 놀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머리가 대충 똑똑한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합니다. 뻔한 싸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덤벼들지 않아요. 아주 그 의로운, 아주 정의로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내가 의롭고 내가 정의로우면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막 속에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소리 지르고 나면. 근데 사탄은 그걸 노려요. 그 정의감을 노리고, 그러니까 정의감을 갖지 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게 절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분노도 예수님이나 분노를 터뜨리는 거지, 우리의 분노는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데 마귀의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우리 축구도 보면 이제 수비 이렇게 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꼭 골을 넣을 때 그 상대 수비 진영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느 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양발잡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공간만 생기면 그냥 감아서 찹니다. 그러면 그 멀리서 때리는데도 골이 슉슉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한 골 넣기를 축복합니다. 예, 12시 반에 해요. 네, 여러분 자야죠. 직장 나가야 되는데, 학교도 가야 되고. 자, 문제는 항상 공간이 열릴 때 그쪽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차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꼴을 먹죠.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이 공간이라는 개념. 그 마귀가 장난하고 잘 놀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지 말라. 그거를 영어 번역에서는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발판을 내주냐 그 말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을 볼까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재정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경제, 그러니까 경제의 규모를 얘기하고 돈의 유무를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작든 많든 그 돈이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쓰여지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그 2부 예배 때 제 이제 오랜 그 친구인 그 캐나다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독일에서 그 목회를 할 때인데 그게 성극 같은 거 보통 하죠. 근데 그 성극이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였는데 그냥 그 많은 청중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성극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대사를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박장대소가 터졌다는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제가 그 부분에 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너무 깊이 공감이 돼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참된 기도는 사랑이 기초된 누군가를 먹이기 위한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기도죠. 누군가를 먹이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가 되려면 자기가 구하는 바가 어떤 것이든 이웃을 먹이기 위한 구함, 필요가 담아질 때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믿습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기 집엔 먹을 떡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친한 친구 한 동네 집에 찾아가서 한밤중에 떡 세 덩이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 구한다는 것은 뭐죠? 남을 먹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남을 먹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묻는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섯 가지를 축복하는데 그 첫 번째 축복, 그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재물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5천 명분을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있고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있다. 어느 인생을 살래? 주례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100명 다 5천 명을 먹여 살리겠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또 진심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방향이 글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주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저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그 재물이 쓰여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잘 보세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뜯어서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 원리가 십자가에서부터 흘러 계속 나뉘어 흘러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설립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언어. 근데 그 언어는 어디에 기초해야 됩니까? 진리에 기초해야 돼요. 그 진리에 기초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인가 허무는 언어인가, 그것이 거짓인가 참된가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는 누구에게 공간을 준다? 마귀에게 공간을 준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시간과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이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재물이어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원리가 또 한 줄을 험한 세상에서 살아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붙드는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